뭐 모든 운이 하반기에 다 좋아지시니까요. 뭐 2022년도에는 뭐 좋은 운으로 이제 받아가지고 좋은 일만 이제 생기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2021년 원숭이띠 여러분들의 신년 운세를 말씀드릴게요. 자, 30세 임신생 여러분들은요, 금전이나 이제 뭐 이동수나 이런 거다 괜찮은 해거든요. 능력에 내내 이제 내 직성에 맞는 내 직성에 맞는 직장도 얻을 수도 있고요. 또 내한테 맞는 직장을 이동할 수도 있고요. 이제 차근차근 이제 금전적으로 이제 쌓이는 해라고 보이시면 됩니다. 근데 너무 많이 생기니까 억지로 있잖아요. 억지로 이거를 욕심을 내면 안 돼요. 아시겠죠? 소탐 대실 아시죠? 또 이상하게 또 있잖아요. 내가 의도치 않게 있잖아요. 친구를 만나든 사업적으로 누구를 만나든 그 자리를 갔는데요. 내가 뜻하지 않는 바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올해는 대외적으로 자뭐 임신생 여러분들은 활동을 조금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. 자, 42세 경신생 여러분들. 올해는 좀 건강을 좀 조심하십시오. 건강을 좀 조심하시고요.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좀 가정을 좀잘 지키시고, 가정에 좀 신경을 많이 쓰시고 하세요. 하시고요. 내가 하는 일에서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, 중하반기에 이제 좋은 운이 따르고 좋은 기인이 따라 들어옵니다. 들어오니까 올 하반기에는 될수 있으면은 이제 너무 바쁘게 하지 마시고요. 하반기에 이제 차근차근 일을 시작하시는 게 내한테는 득이 된다. 덕이 된다고 하시거든요. 덕이 되니까 활동을 하시려고 하면 큰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뭐 학업이나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자뭐올 초에는 크게 뭐 덕이 없다 하더라도 하반기부터는 운이 상승을 하시니까 하반기를 조금 기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54세 무신생 여러분들은요. 뭐올한 해는 이제 사업운도 따르고 사업은 따르지만은 될수 있으면 멀리 장거리나 이제 이동을 안 하시는 게 좋고요. 될수 있으면 산에는 오르지 마세요. 아시겠죠? 낭비가 좀 있대요. 그리고 우리 이제 무신생 여러분들은요, 남의 말을 잘안 들어요. 귀를 닫을 때는 확실하게 닫으시거든요. 확실하게 닫으시는데 이거 좀 올해 한 해는 좀 이렇게 귀를 좀 열어놓으시고 자 남의 말을 종으로 좀 들으시면은 내가 하는 일에서 이제 하는 일이고 이런 데에서는. 괜찮게 이제 작용을 하니까 주위의 분들이 이제 조언을 해주시는 거를 잘 들어보시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게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적용하셔서 그렇게 움직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건강에는 크게 이제 문제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제 배가 아파요. 아시겠죠? 배가 아프니까 배 아픈 거는 장 이런 게좀안 좋으실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. 금전운도 하반기에 뭐 모든 운이 하반기에 다 좋아지시니까요. 뭐 2022년도에는 뭐 좋은 운으로 이제 받아가지고 좋은 일만 이제 생기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자 이제 원숭이띠 여러분들의 이제 2021년 신축년 운세를 말씀드렸습니다.